6월 6일 제2회 현충일을 맞이해서 호국의 영령이 거의 잠들고 있는 이곳 동작동 국군묘지에서는 건군 이래 금년 4월 30일까지 국토방위를 위해 쓰러진 14만 2,502리의 영령을 추모하는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온 교례가 고개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빌고 한천이 굽어서 그들의 위훈을 추모하는 이날 초포 소리도 구슬프게 울리는 가운데 우리 대통령 각하를 비롯해서 유가족 대표 기타 수많은 조객들의 정성어린 헌화가 용사리 재단 앞에 쌓여졌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싸움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국군 용사들의 영령을 추념하는 가운데 5.16 무혈 군사혁명 이후 처음 맞이하는 현충일이 밝았습니다. 이날 한강물굽이 치는 동작동 국군묘지에서 거행된 현충식에는 윤 대통령과 장도영 국가자회관 최고회의 의장을 비롯해서 전국 유가족 대표, 최고회의 위원과 강요 전원, 주한 외교사절, 그 밖에 혁명군 용사들과 여러 시민과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의 무공군장인 금성 태극 무공군장을 무명용사들에게 수여했는데 군계에는 국토방위와 민주수호를 위한 싸움에서 목숨을 바친 미군은 영원히 국민들의 찬양을 받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날 10시 10분 전 국민들은 다같이 묵념을 통해서 전몰용사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11번째 현충일을 맞았습니다. 이날 조포와 조국이 메아리 접은지는 한강기슬 동작동 국립묘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선두로 삼부대표와 유가족 대표 그리고 주한 외교사절단의 헌화와 분향으로 고이 잠든 영령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서 순국선열들이 염원하다가 다 못하고 간 일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생산하고 건설하고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5번째 맞는 현충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기념식을 갖고 조국을 위해 숨진 영령들의 넋을 추모했습니다. 이날 동작동 국립묘지에서는 최규하 대통령을 비롯한 삼부요인, 주한 외교사절, 유가족, 학생 등 14,000여 명이 모여 추념식을 가졌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국가적 난국 속에서 순국선열들의 애국심과 호국정신을 가슴 깊이 되새기고 영령들의 유지를 받들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해야 할 시점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 모두가 국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나라와 결의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당면한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내외부는 현충일에 앞서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전몰 장병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충원탑을 비롯해서 애국지사 묘소인 충렬대와 역대 대통령 묘소를 차례로 참배한 전두환 대통령은 묘역 관리를 철저히 하되 특히 충원탑 안에 있는 위패실과 무명용사 묘역을 잘 가꾸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제 수종을 심어서 훗날 경제림의 수입으로 묘역을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현충일을 앞두고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재활용사촌을 방문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재활용사촌에서 최근 사회 일각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마저 뒤엎으려는 좌익 세력이 날로 확산되고 있고 심지어는 북에서 주장하는 대로 6.25를 북침으로 민족 해방 전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고 현충일 하루 전의 국립묘지 현충탑과 애국지사 묘역, 경찰 묘역에 차례로 헌화 분향한 대통령은 전국의 충헌탑 관리 실태를 일제히 점검해서 호국의 상징물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라. 현충일 참배객들의 교통 편의에 만전을 기하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산부 요인 그리고 전몰 군경과 유족들이 숙연한 모습으로 분향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애국 영령들이 생명을 바쳐 나라를 지켜냈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는 눈물과 땀과 그리고 화합과 단결로 당면한 국난을 극복해야겠습니다. 호국 수호들이 희생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추념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 시민 등 50여 명이 추념식에 참석해 1분 동안 묵념한 뒤 전승사대 헌화 분향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호국 영령들의 뜻을 받드는 최우선의 책무라고 말하고 북한 핵 문제도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제55회 현충일 추념식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천안함 유가족 대표와 제2연평해전 유족 대표 등이 이명박 대통령, 산부 요인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하고 분향했습니다. 국가보훈처 홍보대사인 탤런트 양미경 씨가 호국 영령을 기리는 노호성 시인의 시 당신들의 이름은 불멸입니다를 낭독했고 추모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보훈 대상자와 보훈 가족 그리고 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모든 부문에서 내실을 다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귀감으로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60일의 현충일 추념식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각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할 때까지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집할수록 결국 고립과 자멸의 길로 빠져들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서울이 아닌 대전에서 열린 추념식. 문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가 남긴 마지막 글귀를 인용하며 추념사를 시작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씨는 유국헌신 군인 본분이었습니다. 광복군을 거쳐 지금의 우리 군까지 이어지고 있는 군인 정신의 사표입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호국 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국가 품격이 달려있다며 기억과 예우를 약속했습니다. 자유민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 공산 전체주의에 맞서 자유를 지킨 분들을 집어 언급하며 이들 국가 영웅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영웅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